이어서 김병주 최고위원입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지금부터는 위법적인 계엄령입니다. 여러분들 정의치해 주시고 임무에 충실해 주십시오. 부대로 복귀해서 자리를 지키고 정의치해 주십시오.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에 위반되고 법률에 위반됩니다. 헌법에는 전시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에서 발의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고 이에 준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국민들이 편안히 생활하는 일상의 밤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비상계엄 사항입니까? 비상계엄 사항은 헌법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계엄법에 의하면은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도 계엄법의 위반입니다. 계엄법에 의하면 행정부와 사법부가 혼란일 때 병력을 이용을 해서 안전을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부에 대한 어떠한 사항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도 계엄이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는 국회가 열려서 과반의 찬성 이상이면은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헌법에도 위배되고 법률에도 위배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은 과반 이상이 모여서 계엄에 부당하고 잘못됐다, 이것은 위헌적이고 법률에 위반된다라고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기에 계엄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군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하는 집단입니다. 국민을 위해 목숨 바치는 군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결의했습니다. 계엄 해제 결의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국민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대로 정의치해서 일상적인 업무 그리고 북한이나 이런 데 대비 태세를 잘 갖추어 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군인이 지켜야 할 임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군인의 임무입니다. 예비역 육군대장 여러분께 간곡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의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의 입장 표명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이 방송이 필요할 것 같아서 거기 앞에 간단한 입장을 영문으로 할 테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On December 3rd, 2024 at 10:27 p.m., President Yoon Suk-yeol declared martial law. This declaration is illegal and constitutes a criminal act directly violating the Constitution and other laws. It is essentially a coup d'etat. The current political and social situation does not meet 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외신 기자들을 위해서 영문으로 입장 표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